자체 인덕턴스 40mH의 코일에서 0.2초 동안의 10A의 전류가 변화하였다고 합니다. 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가 될까요? 일단 유도 기전력을 우리가 계산하는 식은 E,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체 인덕턴스 40mH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L값이 되고요. 0.2초니까 이것은 시간 t가 되고, 그 다음에 10A라고 하는 것은 전류 i가 됩니다. 그러면은 e는 l 델타 t분의 델타 i, 혹시 이런 공식이 기억나시나요? l 값이 40mH, 그러니까 0.0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시간이 0.2초, 그 다음에 전류가 10A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유도되는 기전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2V가 됩니다.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리액턴스 중에서 용량 리액턴스는 이렇게 XC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EπFC분의 1이 되죠. 즉 용량 리액턴스 XC는 EπFC분의 1로서 주파수에는 반비례하고 이 C 정전 용량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C값,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작아진다가 됩니다.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15min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에 2옴의 저항을 가진 전구에 연결하게 되면 전구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원을 그렸더니 이것이 1.5V가 10개 있으니까 15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 0.1옴이 10개 있으니까 이것은 1옴이 됩니다. 이때 외부에 연결하는 저항은 2옴짜리를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2옴을 연결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흐르는 전류 I를 구할 수가 있어요.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가 되죠. 이 전체 저항값은 1 더하기 2 해서 3이 되고 전압은 15V가 되니까 여기에는 5A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이 됩니다. 1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되는 전하량은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충전되는 전하량 Q는 정전 용량 C에다가 전압 V를 단순하게 곱하면 됩니다. C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 다음에 V가 100V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00V, 100W 전구에 필라멘트 저항은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V라고 하는 것은 V가 되고요. 100W라고 하는 것은 전력 P가 되죠.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공식은 P는 I제곱 R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R값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 R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또 이 공식은 P는 R분의 뭐 V제곱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여기에서는 P, V, 그 다음에 R이니까 이 공식을 쓰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면은 R은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P분의 V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P값이 100, 그리고 V가 100의 제곱은 100옴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줄의 법칙입니다. 나머지는 키리오프의 법칙은 1법칙과 2법칙으로서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고 플레밍의 법칙은 왼손과 오른손으로서 발전기와 전동기를 설명하고 전류의 옴의 법칙은 전류, 전압, 저항의 삼각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다음 중 자기 저항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되게 될까요?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은 우리가 5분의 그 다음에 F 기자력 F로 놓을 수 있고 이것은 5분의 기자력 F는 NI가 되어서 NI는 암페어 턴이고 그 다음에 자속은 웨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 턴퍼 웨버가 단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무한장 직선 도체의 전류를 통했을 때 10cm 떨어진 점에 자기의 세기가 2A 턴퍼 미터라면 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무한장 직선 도선에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은 2πr분의 i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의 세기 h를 이미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10cm라고 해서 r 값도 알려줬죠. 궁금한 것은 이제 i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i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i는 2πrh가 되는 거고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r 값은 10cm니까 0.1 곱하기 h는 우리가 2니까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아마 1.26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유도기전력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기전력 크기의 E는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식을 한번 쓰고 이것과 관계되는 사항을 여기서 고르면 됩니다. 이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권수에는 비례하고 시간에 따른 자속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답은 2번이 되겠죠. 쇄교 자속의 시간의 변화에 비례하게 됩니다. 대칭 삼상교류의 성형 결선에서 선간전압이 220V일 때 상전압은 약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형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Y 결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Y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얼마의 관계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루트 3의 관계가 있죠.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상전압이니까, 상전압은 그러면 220을 얼마? 루트 3으로 나눴을 때그 값이 되겠네요. 답은 127V가 됩니다. RL 직렬 회로의 시정수 타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RL 직렬 회로가 있고요. 자, 또 다르게 RC 직렬 회로가 있죠. RC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우리가 R 곱하기 C로 나타낼 수 있는데,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R분의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저항이 3옴,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가 8옴, 그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가 4옴인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인지 여기서 계산하고자 합니다.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L, 유도 리액턴스 빼기 용량 리액턴스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3의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바로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5옴이 됩니다. 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이 만약에 17A까지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안전한 동작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17A라고 하는 전류를 우리는 허용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의 전류값 이것이 바로 허용 전류가 됩니다. 복소수 3 플러스 J4의 절대값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복소수는 이렇게 계산했죠.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5가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8 플러스 J6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은 10이 되는 겁니다. 전기와 자기의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전계, 전기장은 자계, 자기장과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속, 자속은 맞습니다. 유전율이나 투자율은 우리가 대칭되게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량이 아니라 이것은 자속 밀도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3페럿과 6페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덴서가 있는데 하나는 3짜리가 있고 또 하나는 6짜리가 있게 됐을 때두 개의 합성 정전 용량은 단순하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6은 9페럿이 되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4와 6이 병렬로 되어 있고 10과 10이 병렬로 되어 있네요. 일단 4와 6을 합한 다음에 이 10과 10을 합한 것과 더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4와 6을 병렬 접속을 합하게 되면은 두 개의 합분의 곱, 6 플러스 4 합분의 곱, 6 곱하기 4는 이것은 2.4옴이 될 거예요. 이쪽에 10이 두개 있는 거는 두 개를 합한 것분에 두 개를 곱한 것 계산하게 되면은 20분의 100은 5옴이 될 겁니다. 2.4와 5옴을 합하게 되니까 7.4옴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저항 100옴에 부하해서 10kW의 전력이 소비되었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될까요? 일단 저항은 우리가 R로 놓을 수 있고 10kW는 P로 그 다음에 전류는 I로 놓을 수 있으니까 P, I, R 이세 가지로 풀수 있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P는 우리가 I제곱 R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I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I제곱은 R분의 P가 되고, 자,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R분의 P가 됩니다. 자, 이 값은 루트 R 값은 100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 값은 10kW, 즉, 10,000W가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10A가 될 겁니다. 답은 4번이 해당됩니다. 자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은 어떤 법칙으로 정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류가 흘렀을 때 힘이 작용한다고 하죠. 자, 이것은 여러분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전기를 집어넣었을 때 힘이 만들어지는 거. 이건 우리가 전동기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은 전동기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동작되게 될까요? 우발, 좌전. 좌전,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동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교류를 사용하는 전기 난로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 난로라고 하는 것의 부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항 부하로만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저항 부하, RLC 중에서 R, 저항 부하는 위상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얘는 위상의 변화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압과 전류가 바로 동상, 동위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50Hz의 변압기에 60Hz의 같은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50Hz대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파수를 여기서 높인 거를 의미하고 있죠. 이 변압기의 유기기전력 E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4.44 F, Phi, N,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같은 전압을 가했을 때, 즉이 값이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파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따라서 자속 밀도는 감소하게 되는 6분의 5가 됩니다. 전부하 슬립이 5%, 2차 저항손이 5.26kW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입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동선 PC2라고 하는 것은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하는 것과 같게 되는데요. 여기서 P2,
2차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분에 PC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PC2 2차 저항수는 5.26이고요. 이것을 슬립 0.05로 나누게 된다면 이 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한번 직접 쳐보셔도 됩니다. 105.2kW가 될 것입니다. 답은 3번에 해당되죠. 단상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때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동 토크를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반, 그 다음에 콘,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쉐 이렇게 했었죠. 반발 기동, 반발 유도, 콘덴서, 분상, 뭐 여기에 분상, 그 다음에 쉐이딩이 들어갔습니다. 쉐이딩이 가장 작죠.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계좌 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을 할수 있는 발전기는 무엇일까요? 여자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타여자 방식과 그 다음에 스스로 여자시키는 자여자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것은 외부에서 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복권, 직권, 복권, 분권, 직권, 복권 모두 다 자여자 방식에 해당되고, 타여자 발전기가 계좌 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0극의 직류 팝콘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400, 매극의 자속수 0.02 Wb, 회전수 600rpm일 때 기전력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기전력 일단 식을 여러분이 E는 자, P, 자, 파이, 그 다음에 60a분의 n 이렇게 계산하죠. 여기서 10극이라고 하는 것은 P 값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팝콘은 병렬회로수 A가 2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도체수는 Z, 그 다음에 자속수는 우리가 파이, 회전수는 N이 됩니다. 이제 다 식만 넣으면 되겠네요. 극수가 10이고요. 총 도체수가 400이고, 자속수가 0.02, 그 다음에 60에다가 병렬회로수가 2, 그 다음에 회전수가 600rpm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답은 딱 400이 나올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르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 발, 그 다음에 좌, 전이라고 해서 오른손은 뭐예요? 발전기죠. 따라서 발전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역시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기기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기는 발전기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보극이 없는 직류기의 운전 중에서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전기자 반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성점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부하가 있을 때는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중부하이든 전부하이든 과부하이든 어쨌든 부하가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죠. 하지만 1번은 부하가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무부하일 때예요. 삼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시에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조합은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 병렬운전은 우리가 요 델타의 개수나 혹은 Y의 개수를 세워서 홀수가 되면 안 됩니다. 짝수만 가능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1번의 경우에는 델타 2개, Y 2개니까 이것은 짝수고요. 3번도 델타 2개, Y 2개니까 이것도 2개 2개 해서 짝수고요. 4번도 델타가 4개니까 이것도 짝수죠. 근데 이번에는 델타가 3개, y가 하나이기 때문에 홀수 조합이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뭐가 될까요? 삼상 원선도를 그릴 때 저항 측정이라든지 구속시험, 무부하시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원선도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슬립을 측정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감는 거를 전철권이라고 하게 되고, 자, 이것을 짧게 감는 것을 단철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절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단절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슬롯에 코일을 여러 개를 넣는 것을 우리는 집중권이라고 하고, 자, 그렇지 않고 퍼뜨려서 감는 것을 분포권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집중권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분포권으로 하게 되죠. 단절권, 분포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의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파형이 좋아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50kW의 농형 유도전 동기를 기동하려고 할때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기동 방법은 뭘까요? 5kW 이하에서는 직입 기동이 좋고요. 5에서 15는 Y델타가 좋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50kW 이상 높은 용량의 유도전 동기를 우리가 기동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는 바로 기동 보상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동기조상기를 부종료자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위상특성 곡선, V곡선에서 볼수 있는데, 자, 이쪽을 계좌전류, 이쪽을 전기자전류라고 보게 되면은 이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부종여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왼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조금 적게 되는 건데, 자, 이쪽은 L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과여자일 때는 C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부, 리 이렇게 외웠었죠. 부종여자로 하게 되면은 L,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단중 중권의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 A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권에서는 병렬 회로수 A가 P 극수와 같게 되고, 그 다음에 파권에서는 병렬 회로수 A가 무조건 2가 됩니다. 따라서 A가 P와 같게 된다라고 설명한 2번이 맞게 되죠.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브와 포화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좌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우리가 단자 전압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러한 포화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곡선인데요. 이 횡축, 가로축은 계좌 전류를 뜻하고 종축, 세로축은 단자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전격 2차 전압 및 전격 주파수에 대한 출력과 전체 손실이 주어졌을 때 변압기의 규약 효율을 나타낸 것은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규약 효율에서 변압기 또는 발전기는 전기를 출력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출력이 몇번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출력이 두번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1, 2, 3, 4 보시게 되면은 출력이 두번 나와 있게 되는 거. 이렇게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는 2번이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 됩니다. 동기속도 1800rpm, 주파수 60Hz인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가 되는데요. 지금 동기속도가 180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극수는 모르는데,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이라고 할 때, 여기 p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1200, 120 곱하기 60이 7200인데, 7200을 뭘로 나눠야지 1800이 될까요? 답은 2번, 4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풀지 않고 우리가 꼭 외우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4 극의 60Hz일 때는 1800rpm이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평행 2회선의 선로에서 단락 고장회선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계전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것을 모두 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한계를 점점 줄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낯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많이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가급적 우리가 답을 유추하는 방법을 한번 뽑아 볼 텐데요. 단락이 되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사용하는 계정기라고 여기서 핵심 용어를 이용했습니다. 선택과 단락이 들어가는 1번 선택 단락 계정기가 답이 됩니다. 1차 권수가 6000, 2차 권수가 200인 변압기에 전압비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압비 A라고 하는 것은 2차 권선수분의 1차 권선수 혹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혹은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권수가 2차가 200이고 1차가 600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나누게 되면은 계산을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답은 30이 되고 1번이 바로 전압비가 됩니다. 직류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직류 전동기는 우리가 직권이냐 아니면은 분권이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직권, 분권 등 모두 다 자회전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했을 때 이 안에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은 이 직권, 분권 안에 있는 두 개의 구조, 즉 전기자나 혹은 계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바뀌면은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야 우리가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게 되죠. 전류의 방향 혹은 계좌의 극성을 바꾸면은 바로 역회전하게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양방향이죠. 그러면 뒤에 AC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단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트라이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가정용 전등에 사용되는 전멸 스위치를 설치해야 할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력선이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한쪽은 우리가 핫 라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성점, 기준전이가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스위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스위치를 이렇게 핫 라인 쪽, 전력선 쪽에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전압 측 전선에 설치한다가 되겠죠. 답은 41번에 4번이 됩니다.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이 다양한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여러 개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전선을 끼웠을 때 딱 사이즈에 맞는 그때의 값을 읽으면 되는 것을 우리가 와이어 게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사용하는 활선 장구, 이렇게 전주에 전력선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사다리차 같은 것에 타서 전력선을 사람이 쭉 밀어낼 때 사용하는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막대기인데요. 이런 막대기를 우리가 와이어 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실내 전반 조명을 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인 위치에 조명기구를 배치할 때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에서 기구 간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최대 몇 미터로 배치하여 설치하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S 간격은 1.5H를 사용하여 구하도록 합니다. 어떤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작업대가 있고요. 그리고 등기구가 이렇게 있겠죠. 이 등기구와 등기구 사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S 간격이 1.5H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H는 높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5 곱하기 자 2.4 높이 그냥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3.6m가 나올 거고요. 이때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저압 전선로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용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견뎌야 할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로 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저압에서 사용하는 퓨즈는 허용 전류를 넘는다고 바로 이렇게 전격 전류를 넘는다고 바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태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크기는 최대 1.1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1이 됩니다.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일단 시설하지 말아야 되는 곳, 안 되는 곳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중성선과 함께 중성선, 그 다음에 접지선, 여기에다가는 절대 시설을 하면은 안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번은 접지선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중성선, 4번도 접지선이 됩니다. 이거 모두 다 안 되고요. 가능한 곳은 2번, 인입선만 됩니다.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잘못된 접지공사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의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였다. 좋습니다. 접지극은 75cm 이상 깊이에 매설하였다. 좋습니다. 3번의 지표 지하 모두에 5개용 비닐 절연선을 사용하였다. 근데 5개용 비닐 절연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의 명칭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가 있게 되면은 전주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애자가 바로 지금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지선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선 애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동그랗다고 해서 구형 애자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금속관 공사를 할 때 엔트런스 캡의 사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금속관 끝에가 이렇게 위를 향해 열려 있게 되면 빗물이 들어가서 관 안에 전선 빗물이 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선이 들어가는 부분의 끝을 마치 샤워꼭지처럼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해서 전선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엔트런스 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엔트런스 캡은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목적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전소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전소는 전압을 변성하는 기능이 있고 전력의 집중과 배분의 기능도 있고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변전소가 아니라 바로 발전소에서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400볼트 미만인 저압 옥내 배선을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한다고 할 때 전선관에는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관의 길이는 4m를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400볼트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지 중에서 3종 접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00볼트가 넘는 저압일 때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죠. 조명용 백열전등을 일반 주택 및 각 아파트 호실에 설치할 때 현관등은 최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설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 거죠. 따라서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고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답은 3분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계기구를 끼워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들 집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컴퓨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꽂을 때 사용하는 거 짜잔, 답은 바로 멀티탭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금속관 끝에 나사를 내는 공구 이름은 무엇일까요? 금속관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을 때 이 바깥에다가 나사산을 낼 수 있는 공구를 우리는 오스타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절연전선 선로를 접속할 때 어느 접속기를 사용하면 접속 부분에 절연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선 피박이는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거고요. 전선 커버는 씌우는 거, 목대는 우리가 기구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데 바로 전선의 접속기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박스형 커넥터가 됩니다.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옥외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배관을 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은 무엇이 될까요? 온도차가 크게 될 때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울 때는 우리가 신축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신축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3C라고 하는 규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신축 커플링 3C 모델이 됩니다. 2종 금속 몰드의 구성 부품으로 조인트 금속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조인트 금속, 서로 이렇게 몰드가 만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조인트 금속의 종류인데요. L형, T형, 그 다음에 크로스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자, 이렇게 분기하는 거, 크로스는 이렇게 십자로 만날 때 사용하는 모든 금속류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3번 플랫 엘보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지중 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땅에다가 전선을 매설하는 방법은 직접 매설하는 직접 매설시, 그 다음에 관을 매설한 다음에 전선을 넣는 관로시, 그 다음에 터널과 같은 암거식이 있게 되는데요. 행거식은 지중 전선이 아니라 공중에다 매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공 전선로의 방법이 되겠죠. 답은 4번이 해당됩니다.
자연 공기 내에서 개방할 때 접촉자가 떨어지면서 자연 소호되는 방식을 가진 차단기, 저압의 교류 또는 직류 차단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도 그냥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공기 절연에 의해서 온오프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중 차단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차단기 중에서는 가장 저압에 사용하게 됩니다. 흥행장에 400볼트 미만의 저압 전기 공사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흥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있는 곳, 우려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흥행장에 공사를 할 때에는 영사실에 사용되는 이동전선 일종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 좋아요. 플라이덕트 시설할 때 끝부분은 막는다. 좋아요. 그 다음에 3중 접지 공사한다. 다 좋습니다. 근데 4번에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 및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전용의 개폐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안전을 더 보강하게끔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